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늘면서 4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2.5로 전년보다 4.8% 증가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9% 늘었습니다.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119.1로 전년보다 5.5% 늘어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첫 해인 2020년 지표가 악화됐던 데에 대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전년에는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